안녕하십니까. 보건공장 김재훈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1명 증가한 총 5,286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남양주에서 행복회 요양원 관련 4명,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4명,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 5명 등 총 31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관련은 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4명으로 12.9%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9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난 1주간의 경기도 확진자는 349명으로 하루 평균 49.8명입니다. 그전 1주간 186명이 확진되어 일평균 26.5명으로 5명에 비하면 23.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49명의 확진자 중 60세 이상 연령 비율은 35.5%로 그 전 1주 대비 11.9%포인트 높아졌고 반대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 비율은 6.3%로 그 전 주 대비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10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0월 26일까지 59명의 확진자가 나온 남양시 행복회 요양원에서 10월 27일 4명이 추가 확진 판정받으면서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행복회 요양원 입소자 23명, 근로자 15명, 같은 건물 한마음 요양원의 입소자 10명, 근무자 5명, 그리고 가족 및 지인 10명입니다. 10월 17일 격리시설인 뉴캐슬 요양원으로 이송되었던 한마음 입소자 중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에 접촉자 전원에 대하여 검사를 재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요양원에 위치한 신명 플라자 내 관련자가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29일에 요양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중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상황입니다. 10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0월 26일까지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클러스터에서 10월 27일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경기도 직계 17명, 타시도 포함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7일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대학교 교육과정 동문 80명이 모임을 가졌었고 모임 직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참석했던 19명 중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과 지인들 또한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 상황입니다. 10월 25일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학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의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8일 0시 기준 분당중학교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당국은 현장에 출장 검사서를 설치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를 하였고 전수검사를 하였고 양성 2명, 음성 297명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는 현재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학교 등교 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나온 확진 사례인 만큼 경기도는 면밀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5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4.1%인 365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39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27일 18시 기준 188명이 입소하고 있어 47.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07명입니다. 요양원 및 거주용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취약군인 고령자 환자인 만큼 병원과 시설 종사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 및 정신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종사들에 대해서는 국비검사를 진행 중이며 대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95,435명입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60%인 56,969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국비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원 재활병원과 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대상자는 노인주거시설 753명, 재활병원 2,300명, 장애인시설 7,568명 등총 1,621명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 검체 검사를 위하여 풀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도 내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더 촘촘한 방역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광주 SRC 재활병원, 그리고 이번 남양주시 행복해 요양원 등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간호사, 간병인, 요양봉사 등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업무 특성상 환자들과 수시로 밀접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이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하시게 되면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종사자분께서는 시설 내에서 수시로 발열 등 증상 체크를 하여 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나 간병인들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될 시에는 상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의 행사나 모임 참석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주요 감염 경로인 비말 및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소독을 자주하며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는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로윈 데이 행사가 있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이후에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숨기지 마시고 꼭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자와 노약자인 만큼 가정 내에 환자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할로윈 데이 행사나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치료를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지만 이들을 통해 감염된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방역 일탈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이번 주말 외출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